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겨가지고 완벽하게 이겨가지고 감독님도 끝나고 뭐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뭐 기분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해서 이겼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을 더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다음 게임 좀 방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즐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프타임 때 코치님이 한마디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정신을 차렸고 뭐 옆에는 준영이나 제도형, 성현이형, 희종이형, 세근이형, 뭐 감독님, 코치님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심어줘서 그래도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뭐 약이 올랐다기보다 그냥 제가 좀 더 슛을 잘 넣었으면 그런 세깅 디펜스를 안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돌파는 노리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찬스가 나서 그냥 들어갔는데 연습 때 맨날 연습하니까 그게 뭐 자연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성권이 형이 3점씩 워낙 잘 들어가가지고 제가 돌파하니까 세깅이 들어오더라고요. 바로 성권이 형이 줬는데 성권이 형이 그걸 다 넣어가지고 오늘 점수가 많이 차이하는 뭐 승리의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리바운드 차이가 얼마 안 났죠 오늘. 그거 때문에 좀 게임이 잘 된 것 같아요. 저희가 항상 게임을 질 때마다 리바운드에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밀렸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준영이가 역시 그 맨날 미리 나와서 연습하거든요. 유로스텝 같은 거. 또 그게 또 잘 먹혀 들어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. 방심하지 않을 거고 또 저희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필두로 열심히 강의를 시켜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방심이 제일 큰 적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것만 안 하고 이제 설 교수의 강의를 모두 A학점을 받을 수 있게 들었다 보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는 그래도 크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크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진정도 됐고 좀 왜냐면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. 언제든지 시합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